엄마, 미안해. 잘 먹고 다녀. 나이가 들면 좀 통통해야 좋아 보인다. 미안해, 엄마. 전화할게요. 아빠 좀 이해해라. 응? 말도 좀 다정하게 하고. 경숙아, 무슨 일이야? 아니야, 그냥. 근데 내가 지금 운전 중이어가지고 차를 좀 세우고 받아야 될것 같아. 좀만 기다려봐. 경숙아, 차 세웠어. 무슨 일이야? 생각 없다고 했잖아. 그냥 못 들은 걸로 할게. 야, 나도 빠져보고 싶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했잖아. 어? 오지 마. 요새 좀 바빠. 그래. 내가 전화할게. 그래. 빠이. 그래요. 30살 이상 미혼 남녀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 남성은 경제적 문제, 여성은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난해 전국 출산력 조사에 따르면 30살에서 44살 사이 미혼 남녀 839명을 조사한 결과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 남성은 소득이 낮아서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등 경제적 문제를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우리 애나 남의 여성은 애나 본인의 왜들 뜻에 다들 맞는 사람을 저러는지. 만나지 못했다는 반응이 32.5%로 가장 영양을 많았고 얘기해봐서. 남성 응답자의 아니 얼굴을 봐야 무슨 말을 하죠. 경제적 문제를 꼽았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애들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소. 애들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당신 불편해서 애들이 집에 오기도 싫어하잖아요. 내가 뭐, 나 참. 똑똑한 애들이고 지들 인생인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에요? 아마 그 지들이 우리보다 더 생각이 많을 거예요. 아, 난 걱정 안 해요. 엄마, 영훈이가 그렇게 말하는 건 괜한 말이 아닐 거예요. 알아요. 그렇지만 영훈이에게는 엄마 아빠보다 중요한 일이잖아.
그래요. 알았어요.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바쁜데 내가 방해했지? 아, 괜찮아. 잠시 자리 비운다고 했어. 어쩐 일이야? 내가 이 오지랖을 떨면서도 지금 네 모습이 부럽다. 그러니 좋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매일매일 전쟁이야. 어려움도 있겠지. 일보다는 사람하고 관계가 더 힘들지. 진짜 하루에 몇 번씩 때려치우고 싶어. 우리가 그냥 노동자지. 그러니까 이제 결혼도 해볼 때가 됐네요. 이게 진짜 인생인가 알아볼 때도 되지 않았냐? 형이 퇴근 후가 좋다 그랬지? 알았어. 마음이 고맙다. 난 내일부터 시간이 안 돼. 어, 그래. 지금 사무실 앞으로 와. 네. 미나 얘기 엄마한테 들었어. 진짜 아니지? 아, 정말이야.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두 분 충격이 크셨더라. 당분간 집에도 못 가겠어. 너 왜 그러니? 넌 아들이잖아. 나랑은 달라. 집안을 위해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전에는 결혼을 안 한다고는 생각을 안 했지. 이젠 자신이 없어. 미나 생각을 듣고 나니까 여자가 무서워. 너무 쎄. 누나도 그렇잖아. 너까지 왜 그러니? 우리 엄마 아빠 어떡하라고. 내가 미나 만나서 얘기 좀 해볼까? 어, 쓸데없는 일이야. 난 진짜 다 끝났어. 야, 미나 만난 애도 없어. 너도 아빠 닮아서 결혼하려면 네 노력이 좀 더 필요할걸? 그럴지도. 근데 나는 진짜 다 끝내고 싶어. 아우, 영훈아. 네 인생이 아빠의 기쁨인 거 모르니? 그럼 그렇다고 내가 싫어하는 결혼 하라고? 엄마 아빠 걱정은 하지 마. 이완이가 자주 이사방이랑 잘하나 봐. 그나마 다행이지. 걔네 없었으면 엄마 아빠 외로워서 병나셨을 거다. 아, 엄마. 죄송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정명섭이라고 합니다. 아, 예. 이영원이라고 합니다. 네. 예, 앉으시죠.
영환 씨랑 같은 입장이라서 편합니다. 다행이네요. 사실 무척 망설였거든요. 사실 들어오실 때부터 온몸으로 표현하셨어요. 아, 제가 그 정도였나요? 좀 솔직한 편이라 가끔 무례하게 미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은 의례 그러실 것 같아요. 소개팅이 잦으신가 봐요. 그럼요. 최근에는 개인적 목표의 1순위를 결혼으로 정했거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래요. 열심히 찾으시면. 근데 영환 씨는 이대로 쭉 가실 생각이세요? 전 지금이 좋아요.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평생이 되면 어쩔 건데요? 운명이겠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쁘진 않겠지만 이제 곧 외로워지실 텐데. 근데 저 꽤 괜찮지 않으세요? 본인을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어려운 숙제를 끝낸 기분이에요. 이제는 일어나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쉽지만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저도 또 다음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다음에 꼭 성공하길 바래요. 안녕히 계세요.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뭐야,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엄마, 미안해. 여보세요? 미완아. 내일. 그래, 알았다. 미완이요? 내일 당신이 어린이집 가서 애 좀 데려올래요? 당신은? 아이, 저야 그 녀석 먹을 거 챙겨야지요. 기다리세요. 그 녀석이 할머니 미역국이 제일 맛있다고 했대요.